안녕하시죠? 원신 오빠입니다. 아, 여기서 만났군요. 멋진 펑크 머리 하신 분. 예. 바로 이분이시죠? 청평? 예, 공기 좋은 곳에서 사셔서 그런지 아주 머리 멋있죠? 펑크 머리. 네, 이분 그렸고 바로 이분의 형님 되시는 분을 바로 연속해서 그려야 됩니다. 예. 아, 바로 이분 이제 그리기 시작합니다. 여기 사진이 있는데 보여드릴 수는 없고 남의 사진을 유튜브에 함부로 내보낼 수 없죠. 예. 위에 지금 왜 이런 식으로 나왔는지 잠시 후에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자를 야구 모자 같은 걸 쓰셨기 때문에 얼굴에 그늘이 많이 졌습니다. 으켠에 여기까지 그늘이 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었고 요만큼 그늘입니다. 이렇게 그늘 모자 그늘이 요만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는 자, 이렇게 멋있는 코가 멋있게 생기셨는데 마스크가 코를 가렸습니다. 아뿔싸 코를 마스크가 가려버렸네요. 마스크를 높이 안 쓰시는 바람에 일명 말하는 코스크가 됐네요. 코를 약간 내놓고 쓰면 코스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름들도 잘 지어요. 요즘 그 이름 짓는 거 보면 기가 막히게 잘 짓습니다. 아, 원래 게릴라성 폭우, 게릴라성이라는 말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제 기억에도 별로 많이 안 생깁니다. 게릴라성 폭우. 뭐 여러 가지 이름을 재미나게 잘 짓습니다. 국지성이라는 말은 전부터 있었지만 게릴라성이라는 말은 좀 생긴 지 얼마 안 되죠. 검은 마스크를 쓰셨고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늘이 진 이유가 있어요. 예, 모자챙 야구 모자 같은 거를 쓰셨는데 예, 이렇게 된 걸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게 뭔가요? 사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요게 뭔지 모르겠네요. 여기다 동그란 이렇게 까만 곳에 어떤 게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보이는 대로 그려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고 이제 귀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있고 여기 아래 마스크에 끈이 있고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또 마스크 걸이 동그란 거 있고 이렇게 되네요. 복잡하네요. 요즘은 우리 이제 액세서리가 많이 생겼어요. 액세서리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마스크 때문에 마스크 거리도 이제 요즘은 패션으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를 많이 합니다. 아하, 이제 알았네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안경을 선글라스를 목 뒤로 하는 바람에 여기 선글라스 다리가 이렇게 살짝 보이는 거였는데 동그랗게 보였네요. 선글라스 뒤에 머리 목 뒤로 남겨져 있네요. 그걸 몰랐군요. 여기 선글라스가 이렇게 뒤에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선글라스가 있네요. 예. 잘못하면 뭔지 모를 뻔했어요. 여기 무슨 여기다가 뭐 비행기 탈 때 멀미 파스 같은 걸 붙인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예. 아, 내 얘기하다가 엉뚱한 얘기로 들어간 말이네요. 예, 이분도 이제 역시 그 아까 그 선글라스 쓰신 동생분과 함께 이 DDC, 동두천을 DDC라고 그러죠. 두드림 DDC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웃에 제가 살고 있는 그 포천 쪽에 이웃이죠. 동두천하고 포천은 이웃입니다. 그 이웃에 살기 때문에 예, 동두천이 두드림 DDC라는 걸 알죠. 예. 자, 그리고 모자가 여기서 이렇게 되고 예. 사진이 자꾸 꺼질라 그래요. 예. 꺼지면 안 되는데 예.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이제 뭐 영어로 AI
전자인가? 제인가요? 예, 아무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제 진한 색깔 들어가야 돼요. 자, 진한 색깔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 눈썹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눈썹보다도 이제 모자 그늘 때문에 눈썹이 이제 제대로 보이질 않네요. 사인펜 진한 걸로 하면 너무 새카매지니까 약간 연한 사인펜으로 합니다. 그래도 진해지네요. 이렇게 되고 여기 약간의 그늘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모자를 쓰면요 챙 때문에 여러 가지 저기 그늘이 많이 생기죠. 나왔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자가 여기에 요만큼이 이제 색깔이 있어요. 예. 이렇게 되고요. 여기 뒤에 목 뒤에 선글라스가 또 있습니다. 선글라스가 목 뒤로 넘어갔고요. 마스크끈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스크도 검정색입니다. 예.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 이 옷도 검은색입니다. 네, 됐네요. 이 모자도 요만큼은 좀 남색이에요. 남색으로 되어 있고요. 영어가 좀 써 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분홍색 약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어떨까요? 모자 챙은 밑을 좀 더 진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진해야 됩니다. 진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그만큼 진하게 합니다. 완전 진하게 합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만큼이 이제 머리칼 같기도 하고 여기 이제 눈썹이 약간 보이고요. 여기도 눈썹이 보이는데 이렇게 됩니다. 나나나나나 선글라스 있고요.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에 이제 진하게 하다가 보니까 여기 이제 아래켠에 요저 것이 안 나왔네요. 약간의 이렇게 그늘이 있습니다. 모자챙 때문에 명암이 많이 진 바람에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못 썼는데 이제 이렇게 됩니다. 예. 됐습니다. 자, 이제 사인 들어가고요. 사인들 어디 갔나? 예, 여기 있네요. 여기 숨었네요. 예, 그러면 아까 이분과 이분의 형님 되시죠? 형님 되시는 분이 지금 막 끝났습니다. 그럼 짠짠짠 들어가고 짠짠짠 짠짠짠짠 광이 번쩍번쩍 납니다. 예, 그래서 사인도 들어가야죠. 이렇게 놓고 사인 들어갑니다. 예, 안 물어봐도 되겠네요. 짱구야, 오늘 며칠이지? 대답이 없네요. 짱구야, 오늘 며칠? 21년 오늘은 9월 12일 일요일입니다. 예, 12일 일요일인데 12일인데 10일이라고 그랬네. 내가 잘못 알아들었네요. 예, 어쨌든 바로 이분
그리고 동생분 그리고 바로 형님분 연이어서 그렸기 때문에 영상이 1시간 정도 차이가 있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또 만나 뵙기로 하고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만나 뵈서 반갑고요. 이분은 이제 동생분은 청평 쪽에 계시고 형님은 동두천 DDC 부대 정문 앞쪽에 사십니다. 예, 그럼 또 뵙기로 하죠. 자, 어느 날또 다시 뵙게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